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힘든 때입니다. 삶이 즐거워지려면 마음을 짓누르는 근심을 덜어내면 된다 합니다. 가벼운 마음을 응원하며 뉴스 시작합니다. 신라젠 소액 주주 모임인 신라젠행동주의 주주 모임은 2021년 들어 처음으로 신라젠 거래 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23일 부산시 문현동 소재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부산, 울산, 경남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회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와 신라젠행동주의 주주모임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집회 운영과 진행은 신라젠행동주의 주주모임에서 주관했습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비교했을 때, 신라젠 거래 정지는 형평성에 위배되며 정치권이 나서서 이 사태를 해결해줘야 한다면서, 신라젠의 주권 거래 정지는 이중처벌 행위이고 모든 책임을 투자자에게 전가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신라젠 행동주의 주주 모임을 이끌고 있는 이성호 대표는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신라젠에 투자한 17만 개인 투자자들과 80만 가족은 정부와 여당의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선거에서 정부와 여당에서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해결이 없을 경우 민주당 후보 지지를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며 신라젠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라젠 행동주의 주주 모임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현재 주식시장에서 독점적인 절대 권력기관의 지위를 이용해 상장 전 심사기간 중 있었던 혐의만으로 신라젠의 주권을 정지하고 있는 한국거래소가 책임있는 자세로 80만 신라젠 투자자 및 가족들의 어려움을 살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상 프라임경제 박지혜 기자의 신라젠 관련 기사였습니다. 하이브리드 AI 아나운서 김정은이 전하는 뉴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